오늘 승리를 지키기 위한 두산베어스의 마지막 카드 이현승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이제 진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현승이 김민성을 막아낸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3루수 끊어냈습니다. 1루 선고. 1루에서 첫 번째 아웃컨트. 두산베어스의 승리까지 아웃컨트 2개. 넥센은 이제 2개 아웃컨트 기회를 남겨둡니다. 1, 2간 빠지는 후익수 앞에 탑니다. 베니돈도 그냥 불러서 들어왔네요. 자, 스윙. 이번에 타서 투수는 이현승. 출장을 했습니다. 투볼 그리고 투스트라이크. 긴 마진 타구와 높게 맞았어요. 이루스 두 번째 아웃컨트를 잡아냈습니다. 초구 낮게 조심스러운 승부를 이어갑니다. 2구 바깥쪽 3부 타격 땅볼 다시게 김하성 투아웃 자는 1루 2볼 1 스트라이 스윙. 이제 볼카운트는 2&2 2볼 2 스트라이 바깥쪽 땅볼 타고 이루스 오재원 끌어냈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수비가 좋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3연전 두산베어스가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모든 경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스코어는 5-3.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나왔는데 양팀 뭐 선두권 팀들끼리 아주 대결이었는데 첫날부터 두산이 역전승을 끌어냈고요. 네. 어제는 일방적인 승리였고 오늘은 팽팽한 대결 끝에 다시 한번 또 두산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 뭐 선발 투수 그리고 셋업맨 마무리로 이어지는 투수진이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양훈 선수를 비롯해서 오늘 두산 넥센도 좋은 컨트롤 잘 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렸어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투수 선발 셋업맨 마무리 강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리즈를 수입으로 그런 싹쓸이로 가져가는 그런 시리즈가 됐는데 최주환 선수의 대타 기용이라든가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린 그야말로 이제 감독이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선수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네. 누구보다 이제 감독이 잘 알고 있고 아무리 기용을 잘하고 해도 선수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해주면 소용이 없는데 아 이번 3연전 시리즈는 두산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역할들을 모두 정말 훌륭히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났다면 쉽게 헤어질 수 없는 두 서울 연고지를 둔 팀들의 대결이었는데 두산베어스의 타선의 힘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투수력의 힘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